오늘은 그냥 플랫 연습. 말을 줄이고 보드만 좀 많이 타보려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적적한 건 아니고 또 외로운 건 아니고 외로운 건가? 일단 오늘처럼 장애물은 바닥에 뭐 선을 그어놓든가 저처럼 이렇게 블록 이거를 이렇게 목표를 삼아서 뭐 넘는 거 이런 거를 연습을 하고 높이는 차츰차츰 올려서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저도 여기서 넘는 거 많이 연습하는데 일단 정강이가 엄청 많이 까였어. 근데 높이가 높아지면 더 이제 힘도 더 들어가고 더 많이 세질 텐데 충격도 이제 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일단 낮은 데서부터 점점 높이를 높여가는 연습을 하면 장애물 넘는 건 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장애물 넘는 것도 좋지만 뭔가 플립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좀 많이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. 장애물 넘는 거 할 때 올라가면 어쨌든 떨어지는 거 없이 그냥 올라가서 랜딩하면 되니까 일단 반이 줄잖아요. 공중 동작이 일단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장애물 넘는 거보다 올라가는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급하게 마무리 여기까지 하고 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또 봬요. 제비기지만 여기까지.